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2월 버전입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가격 변경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주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읊어드리고 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인텔 CPU 가격. 이 CPU 가격 상승에는 분명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인텔이 원래 2월달쯤에 10세대 출시 소식을 알리거나 아니면 10세대를 출시하려고 예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4월 혹은 5월로 2월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돌고 있어요. 물론 당장 2월에 안 나올 거 눈에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9000 시리즈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인텔은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공정 라인을 줄였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당연히 생산 물량을 조절했을 겁니다. 인텔 어떻게 하나요? 9세대 나왔을 때도 8세대 생산 물량을 어느 정도 줄였고 그걸로 이제 재고 떨이를 적당히 하고 난 뒤에는 아예 단종을 시켜버렸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9세대 생산 물량은 줄고 10세대 나온다는 소문은 뒤로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9세대를 찾게 되고 물건 부족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가격을 뭐 일부 판매상에 올렸을 수도 있고 물건 부족을 핑계로 전체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똑같아요. 실제로 물건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당장 돈만 주면은 웃돈을 좀 살 수 있는 CPU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인텔 CPU 출시가 신제품 출시가 미뤄졌기 때문에 올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3600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이거는 물량 부족 현상 때문에 올랐습니다. 다음 선적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 유지가 될 텐데요. 3600이 상당히 많이 팔리잖아요. 뭐 2070 슈퍼와 조합해서 게이밍으로. 근데 당장 물건이 많이 부족하니까 4만원에 올랐는데 불구하고 사신 분들이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길게 봐서 일주일 진짜 길게 봐도 10일 안에 그 다음 물량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대충 들어오는 소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은 2만원, 3만원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3번 뉴스. 이거는 1번과 연계되어 있는 뉴스죠. 2월 출시 예상했던 인텔 10세대 출시 늦춰져. 이 소문이 있는 순간 다시 9세대를 사겠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당장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4월, 5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발열 문제도 있다고 하고 확실하게 시제품이 언제쯤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4, 5월은 발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세대 기다리시는 분들은 약간 더 길게 보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CPU 2월 주요 사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성비 비교표 하이엔드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죠. 3950X는 여전히 가장 좋은 일반 데스크탑용 렌더 인코딩 CPU입니다. 등수를 내줄 수가 없어요. 아마 인텔 10세대가 나오더라도 이놈이 렌더링 인코딩에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가성비는 최상위 라인업이라 보니까 높지 않습니다. 멀티 성능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350%. 3900X 같은 경우는 렌더링 인코딩을 하이엔드인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성비를 챙긴 제품입니다. 다만 이것도 최상위 제품에 가까우니까 가격이 크게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두 놈의 가격은 전월 대비 그다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3950이 뭐 2만원, 2만5천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3900이 만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요. AMD CPU 가격 특성을 보시면은 현금가랑 카드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AMD가 특히 인텔에 비교해서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그 다음 9900KS는 실제 국내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난달은 70만원인데 이번달 어떻게 됐습니까? 120만원에 적혔죠.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70만원 때도 가성비는 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900KS라는 물건이 있었구나 하고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런게 한때 나왔었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900K, KF를 한번 볼게요. 여전히 가장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그건 맞아요. 다만 지금 가격이 지난달은
KF가 제 쌀 때 52만 정도 했거든요. 지금 얼마 하죠? 67만 원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20% 넘어서게 뛰었어요. 이것도 물량 부족을 핑계로 가격이 올랐는데요. 아, 9900K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게이밍용으로 산다 하더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9900K나 KF나 아니면 그냥 9900 전부 다 가성비가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10만원 넘게 올랐다고요. 이제는 구매 목록에서 빼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9700K를 한번 봅시다. 얘는 그래도 가성비 그나마 좀 낫지 않나요? 맞는 말이긴 한데 게이밍 용도에서 한해서만큼은 하이엔드 데스크탑 게이밍 PC 맞출 때 그때 한해서만큼 3등입니다. 아직 살만 해요. 다만 인원도 10% 가까이 가격이 올랐어요. 4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 문장에서 살짝 빼놨고요. 그래도 한 2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대 게이밍 PC를 짜시는 분들은 9700K나 KF를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저는 9700 노말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9700 노말은 다행히 6천원밖에 오르지 않아서 이제는 저번 달은 사실 K랑 그냥 노말이랑 가격 차이가 워낙 적었어요. 네, 지금은 K버전하고 오버가 안되는 그냥 9700하고는 확실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4만원 정도. 이거 밑에 것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게이밍 고사양 PC를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이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3800 가격도 착해지는데 살만하지 않나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3800하고 3700하고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는데 보실 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선 게이밍 용도로 보여드릴게요. 게이밍 용도로 얘들 얼마 차이나요? 2080Ti를 쓰더라도 1%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10종 게임, 20종 게임 핑계를 내보면은 웬만해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진짜 엄청 비싼 보드 쓰지 않는 이상 1% 차이 내외로 끝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보다 더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사용하면 1%는 무슨 0.5%도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을 위해서 3800X 샀다. 요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멀티 성능은 그래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이 3800X가 올코어 부스터가 조금 더 높게 터지기 때문에 분명히 3700X 대비 한 멀티 성능에서는 5% 가까이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3700X 같은 경우는 205%, 3800X는 210% 가까이에요. 여기서만 차이가 조금 나는 거예요. 싱글 성능에서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1% 넘게 차이가 나요. 하지만 그의 게이밍 프레임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작업 용도로 사용할 때 3800X 쓰는 것도 가성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고 게이밍 용도에서는 더더욱 차이가 나지 않으니 3800X를 갈 이유가 없는 게 돼버리죠. 얘네 가격은 사실 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금가를 보든 카드가는 좀 더 좁혀져요. 카드가는 4만원. 카드가를 보든 꽤나 가격 차이가 큰 거죠. 10% 이상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700X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표를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3700X 쪽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업 때문에 사는데요. 3900 가십시오. 게임 때문에 사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2080Ti에 3700X 다 갖고 있어요. 여튼 하이엔드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고 가성비 순위는 종합순위를 보면은 3700X가 모든 면에서 종합순위 1위, 그 다음 게이밍 종합순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9700F가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3순위는 3800X지만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인코딩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3900을 보든 3950을 보든 만족할 만한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퍼포먼스 CPU 라인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네는 사실상 8700K가 품절, 그리고 8700도 사실상 품절, 단종에 가깝죠.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8600도 그래요. 3600X, 3600, 9600K 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일단 봐요.
요새 또 나오더라고요. 뭐 3600X랑 3600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없는데 게임용도로 3600X를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여러분, 2080Ti 기준을 봐도 얘네들 성능 차이가 1%가 안 나요. 게이밍 성능에서. 작업에서도 심지어 얘들은 3%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3600X와 3600은 더 차이가 안 난다고. 3800 대비 3700보다. 얘네는 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돈 주고 살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돈을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똑같은 가격이면 3600X를 가겠습니다. 똑같은 가격이면. 근데 단만 원이라도 차이 나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X 버전이 이제 게이밍 쿠폰을 준다고 나는 그거 뭐 되팔거나 아니면 쓸 거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만 지금 3600의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한 겁니다. 원래 3600과 3600X의 가격은 얼마 차이 났었죠? 4만 원 넘게 차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3600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좀 가격이 좁혀졌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볼게 뭐다? 3600 아니면 9600을 봐야 된다. 이9600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버클럭을 하든 안 하든 사실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가장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하지만 9400F와 비교했을 경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게이밍 성능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그 하이엔드급 가야 5, 6% 차이 나고 미들급 그래픽카드 쓸 때는 1%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다 보니까 9600K는 뭐다? 오버클럭을 해야 차이를 벌릴 수 있다. 우리는 오버를 하기 위해서 9600K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보드에서 추가금이 들어간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게이밍 용도로 쓴다 그랬을 때는 9600이 우위에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3600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제가 영상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현재 가격이 비정상적입니다. 한달전 대비 4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다음번 성적 물량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국내 품귀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해외는 싸거든요. 직구하지 마세요. 2주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주일 혹은 10일 안쪽으로 원래 가격에 가깝게 물건 가격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성비 총합 1위는 웃기게도 요번에 9600K 가격이 약간 내리는 바람에 9600K가 1위를 했고요. 그 다음 가성비는 3600이 됩니다. 가격이 다소 올랐는데 비교하고 3600인가요? 정상 가격을 찾는다면 여전히 총합 1위는 3600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되었던 이두 제품 중에 하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퍼포먼스 CPU에서는. 자, 그럼 퍼포먼스는 여기까지 하고 메인스트림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제가 이 CPU들이 어느 그래픽까지 버텨주는지 밑에 구분해놨습니다. 요 위에 급은 2070 슈퍼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여기 급들은 2080 슈퍼 이상도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세 번째 메인스트림 라인업을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9600, 뭐 9500, 뭐2700, 3500, 9400, 3500 볼게 많아요. 8400만 실상 단종이고 나머지는 아직 다 생산 중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그래픽이 있는 9600이나 9500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답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9600 노멀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올랐어요. 얘는 단종이 아니고 그냥 품절인가요?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죠? 넘어가고. 9500도? 아, 이거 아닌데. 넘어가야 돼요. 왜? 9400하고 너무 차이가 없거든. 0.2클럭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 차이도 별로 없는 놈이에요. 넘어가고. 그럼 2700X를 한번 볼게요. 2700X 가격이 또더 내렸네요. 21만원일 때도 최고의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1위다 그랬는데 더 내렸습니다. 렌더링 인코딩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바뀌었는데요. 게임을 하지 않고 내가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이런 거 위주로 하신다면 2700X 살만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요. 다만 게임을 한다면은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사실 성능 차이가 제법 좀 납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거 봅시다. 3500X. 실제로 뭐 2080 Ti쯤 썼을 때는
2700이 더 나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3500에다가 2080 Ti 꽂았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2060, 뭐 2070 정도 보신다면 분명히 보시다시피 그래픽 성능이 낮았을 때는 2700X보다 3500X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거 그래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건 2080 Ti인데 이거는 코어나 스레드 숫자가 부족해서 3500이 밀린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3500에 조합에 쓰는 그래픽 카드에서는 이 3500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1660 슈퍼, 1660, 뭐 2060, 2060 슈퍼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 3500X가 게임 성능 분명히 좀 더 좋거든요. 2700X를 게이밍 용도로 좀 쓰려고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한번 보세요. 3500X 가성비 전체 가성비는 3등 살만해요. 근데 3500이 또 가성비가 더 좋죠. 얘는 2등, 1등, 1등이니까 총합 1위는 3500이 1등인데 그리고 9400이 2등이고 제가 그래도 3500X를 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2070 슈퍼나 2060 정도 썼을 때 3500X와 3500의 게이밍 프레임 차이는 5% 정도가 납니다. 5%. 이거는 이제 보여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정도 납니다. 제가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 차이가 없잖아. 3500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 계산해놓은 내용도 그런데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변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3500X와 3500이 2060 기준으로 5% 게이밍 성능 차이가 난다. 여러 게임에서 총합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경우 3500X가 얼마 더 비싸냐면 25,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25,000원. 여러분이 게임 프레임을 15%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줘야 돼요? 아, 15% 말고 12%로 합시다. 12%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줘야 됩니까? 2060 슈퍼로 바꿔야 되거든요. 2060 슈퍼로 바꾸려면은 돈 얼마 들어가요? 대충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12% 올리는데 12만원 들어가요. 1% 성능당 얼마입니까? 1% 성능당 만원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5% 성능을 25,000원 주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거 사는 게 이득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2060 이상급을 쓴다면은 3500X 가는 게 이득이에요. CPU에 25,000원 손해를 보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게임 프레임을 2060을 좀 더 잘 버텨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또 1660 이하로 쓴다 그러면은 그냥 3500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여기 보시다시피 3500과 3600이 여기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뒤에 거 1660급에서는 얼마 차이 납니까?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럴 때는 3500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래픽카드 쓰냐에 따라서 3500과 3500X를 능동적으로 바꾸세요. 얻는 게 이득인지 좀 더 빠르게 캐치해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070, 2060 슈퍼, 2060급 쓰실 거면 3500X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하급 1660 슈퍼, 1660, 뭐 RX570 쓸 때는 3500이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 왜 9400은 빼놓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9400은 네모볼 안 하고 노말하고 쓸 때는 노말하게 쓸 때는 분명히 3500X를 이깁니다만 레모버 3500X는 A320 보드에 써도 됩니다. PBO A320 보드에 써도 됩니다. 그걸 적용할 경우 9400이 확실히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시청자들은 대부분 레모버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실 줄 알 겁니다. 그래서 9400을 언급을 안 한 거지 오버를 하기 귀찮다 아니면 오버를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은 9400F를 먼저 우선으로 추천드릴게요. 근데 웃긴 거는 9400 또 올랐어요. 물론 3500도 미묘하게 오르긴 했는데 얘네는 1300원이고 여기는 6000원 올랐으니까 뭐 단위가 조금 다르죠? 여튼 여러분이 살 때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무조건 3500 가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메인스트림 CPU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럼 이제 엔트리 플러스 좀 더 저렴한 메인스트림 CPU들을 보도록 하죠. 2600, 2700, 뭐 2600X, 3400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3850K는 사실상 가성비가 폭망이니까 이거 이라인 사서 오버클락하려고 하신 분 없겠죠? 제끼고
그리고 3,400주도 지금 가격이 물건이 없어서 대폭 올랐습니다. 16만짜리가 30만원이 됐어요. 이것도 지키세요. 2,400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도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은 제품이니까 빼야됩니다. 쭉쭉쭉 다 빼고 이거 중간 라인 싹 빼고 위에 2600X 나쁘진 않은데 또 추천하기는 애매하죠. 가성비가 3등이긴 한데 이것도 좀 애매해서 뺍니다. 2700 얘는 그냥 빼야될 것 같아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2600과 9100F만 남아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꼭 필요하면은 9100F 아닌 거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무용도로 그냥 9100 제품.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제품은 여기는 두 개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2600과 9100F. 이유가 있는데요. 얘는 내장 그래픽 유무로 바뀌는 것 뿐인데 8100이나 9100F나 9100은 9100F만 내장 그래픽이 없습니다. 근데 내장 그래픽 뺐다고 얼마 내렸어요? 무려 55,000원 싸게 해줘요. 와, 이 가성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성능은 똑같거든요. 내장 그래픽 있고 없고 빼고는. 정확히 말하면 비활성화인데 어찌됐든 내장 그래픽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다가 RS570 넣고 롤머신, 롤프로 아니면 간단한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9100F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게임도 좀 하고 뭐 모바일 게임도 하고 게임하면서 다른 작업도 좀 하거나 혹은 영상 편집을 진짜 라이트하게 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2600을 보세요. 보통 2600이나 9100F나 가성비로 사는 10만원 정도 하는 CPU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합하는 그래픽카드는 뭐 좋아봤자 1060, RS570, 진짜 좋아봤자 1660 정도 쓸 거예요. 그 정도 쓰실 때는 성능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 하락은 합니다. 위급 3500 대비 뭐 2-3%는 떨어져요. 2-3%는 떨어지는데 크게 하락하지 않으니 이대로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저렴한 그래픽과 게이밍 머신을 짤 때는 9100을 보시고요. 딴짓을 좀 하거나 영상 작업을 할 때 그때는 2600을 가성비로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업 딴 거 설명할 게 없어요. 딴 거 사만한 것도 마땅히 없고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로우 엔트리 레벨. 얘네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 있고 이거 가지고 사용도로 쓸 수 있다, 간단히 인터넷 할 수 있다, 이거 정도가 존재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볼 필요 없어요. 가성비만 봅시다. 지금 현시점 가성비는 2200G가 좋습니다. 제가 저번 달만 해도 3200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이 3200이 지금 오늘 가격 기준으로 보니까 좀 올랐어요. 여튼 그래서 가성비가 서로 비슷하거든요. 2200G를 우선으로 보고 2200G가 품절이 되면 3200G를 봐라 정도로 얘기해드리고, 펜티엄 골드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에슬런 3000G는 진짜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만 한번 쳐다보시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최근에 CPU 동향들 또 CPU 가성비를 한번 비교해드렸고요. 마무리로 총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엔드 CPU. 얘네들은 뭐 3700X가 전체 성능 가성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전체 성능 1위는 390, 여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 렌더링 성능 1위는 390이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뭐 바뀐 게 없어요. 저번 달하고 똑같아요. 최상위 게이밍 CPU 가성비 1위도 3700X가 차지해버렸어요. 9700F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실제로 게이밍에서 프레임 차이가 생각보다 격차가 심하지 않거든요. 뭐 한 4%? 많이 나면 5% 정도 나니까 여러분이 굳이 9700을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진짜 게임밖에 안 하신 분들은 9700 아직도 사셔도 괜찮습니다. 종합 1위는 3700X가 차지했고 수수 게이밍은 여전히 9700이나 9700KF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퍼포먼스 CPU. 작업 2위, 게이밍 1위를 차지해서 당당하게 조합 1위를 차지한 건 9600KF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번 달 대비 16,000원 가까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 생각하면 또 아닌데 생각하지 않는다면 9600KF도 살만합니다. 특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 게임하시는 분들 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B360에 뭐 9600KF 조합을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600 가격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3600 가격이
뭐 일주일 길어봤자 10일 안으로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진짜 추천 제품은 3600으로 보셔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작업하신다면 3600 좀 싸지는 걸 기다리셨다가 사시고요. 게임밖에 안 한다, 그리고 난 오버클럭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은 9600KF 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메인스트림.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1위는 여전히 2700X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렸는데다 더 내려서 진짜 대폭락한 상태예요. 끝물 영향에 가깝고요. 게이밍 가성비 1위는 너무 싼 가격 때문에 3500이 차지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거랑 조합했을 그래픽카드 등급에 따라 3500을 가든 3500X를 가든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램 오버를 안 하실 거라면 9400F도 괜찮은 선택이고요. 메모리 오버를 할 거면 3500X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2060 이상급을 쓸 때 추천드립니다. 2060 이하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엔트리 플러스 메인스트림 20 이하인 제품들 한번 봅시다. 얘네들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멀티 작업 및 고사양 게이밍에서는 2600이 소폭 우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멀티 스레드를 다 쓰는 아주 고사양 게임에서만 2600이 약간 우세합니다. 그거 빼고 여러분이 많이 하는 뭐 롤이라든지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9100F가 오히려 뭐 프레임이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물론 오버워치는 어느 정도 멀티코어 잘 쓰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거고 롤은 확실히 9100이 잘 나옵니다. 9100이 잘 나오고 또 뭐 있지? 아, 그 뭐 아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와우라든지 이거는 9100이 잘 나와요. 하여튼 그런 조금 진한 느낌들 있잖아요. 던파, 아니면은 뭐 마영전 이런 거 좀 진한 느낌 하신다면 9100F에 뭐 RX 5750 정도 조합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신 게임 줄 하신다면 2600에 RX 5750 조합에 쓰시면 되겠네요. 물론 오션 타입은 필수일 겁니다. 그리고 멀티 작업이나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은 2600이 우세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100F 같은 경우에는 1660 정도가 마지노선이니까 9100F에 그래픽카드 막 2060 꽂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CPU에 돈 조금 더 투자하셔야 됩니다. 3500을 사든지 3500X를 사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 9100 노말이 요 라인업에 있는데 내장 그래픽이 꼭 필요하신 분들 사무용도로 좀 더 빠릿함을 원하시는 분들만 구매를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이 별로 싸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 엔트리 메인스트림 라인업은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진짜 마지막 로우 엔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 거 없어요. 2200G 사세요. 2200G 품절되면 3200G 사세요. 끝! 아, 간단하죠. 장장 30분간의 CPU 가성비 비교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선택은 여러분이 펴보고 하시면 됩니다. 표를 어떻게 보는지 중간에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좀 더 스마트하게 가성비 좋은 CPU를 사시는 시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은 2월 견적표를 들고 나올 거예요. 진짜 너무 품절된 제품이 많아서 대폭 변경된 상태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는 걸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말이 꼬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자료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